신생중앙교회와 성북구청이 새터민 지역 주민을 초청해 온 오프라인으로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. 유튜브와 줌을 활용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새터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워십과 재즈댄스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.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가운데 나눔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며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모인 쌀 1,004포대는 성북구 지역에 있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오는 12월에는 김장 나누기 행사도 전개할 계획입니다.